20페이지 물납. 자, 기본만 알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출제 없어요. 물납. 자, 요건이 얼마 초과다. 1천 초과죠. 그다음 불허가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해야죠. 납세무자가 하는 거니까 며칠? 10일. 5일 하면 안 돼요. 10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러다 보면 납기가 지나죠. 그래서 지나더라도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부득이하니까. 그리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 재산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1천 초과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면 뭐만 된다? 재산세만. 이 재산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도시지역분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 다음 5번은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고요. 자, 53번으로 들어갑니다. 분할납부. 분할납부를 잘 봐야 돼. 이번 시험에 별 하나 딱 붙어요. 자, 500초과. 500초과죠? 요건이. 그러나 종부세는? 종부세는 250초과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는 법 바뀌었다고요. 250만원 초과로. 재산세니까 500초과.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까지. 현찰이니까. 10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10일 전까지 하면 안 돼요. 그 분납기간은 몇 개월? 2개월. 2개월이야. 그러나 종부세는 몇 개월로 연장돼서 6개월로. 이렇게 다르다고요. 올해부터. 분납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2개월 맞고. 그리고 3번. 자, 1천만 원 이하 분납세.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3번은. 자, 이거 암기하면 안 돼. 요건이 얼마 초과다? 500초과잖아요. 기준점이. 그럼 500초과에서 더블 1000까지. 1000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이해를 그대로 분납하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는. 그럼 1000만 원 초과될 때는 절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죠? 분납세액은 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초과자가 빠졌어요. 정답이 3번이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럼 600이다. 그럼 얼마를 분납하는 거야? 100만 원. 그럼 1200이다. 그럼 1000만 원 넘어가니까 600만 원을 이렇게 분납하는 거요. 그래서 이하. 자, 4번. 1천 초과. 자, 1천 초과는 절반이죠? 50% 이하. 그 다음 5번은 당연한 거고 수정 고지. 자, 넘어가죠. 자, 54번. 분납과 물납. 1.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럼 변경 신청해야죠? 누가 하는 거야? 납세무자가. 며칠? 10일. 5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분납은 얼마 초과? 500초과 엔드 일부. 전부 하면 안 돼요. 2개월. 자, 그 다음 물납 및 분납은 10일 전 틀렸죠? 물납은 10일 전.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둘 다 10일 쓰면 안 돼요.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이거는 물납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은 뭐다? 재산세만 해당한다. 물납이니까. 그러나 분납은 틀린 지문이에요. 분납은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어요. 물납이니까 재산세만. 옳은 지문이죠? 분납이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허가하는 부동산가액은 평가해야죠. 항상 재산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본다. 현재는 6월 1일. 뭘로 평가한다? 시가.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공시가격. 객관적인 가격.
시세의 7, 80%. 그러니까 국세는 물납을 안 해요. 손해나기 때문에 시가. 자, 55번. 건축물. 건축물이잖아. 800만 원. 그럼 800만 원이네. 그럼 1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500 초과니까 500을 빼. 그럼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 300. 최대 300. 그러니까 최대 300이야. 그럼 찍더라도 몇 번을 찍어야 돼? 2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죠? 네. 그 다음 이제 분납기간. 토지야, 건축물이야? 토지야, 건축물이요? 건축물. 그럼 납기가 언제야? 9월. 16일부터 9월 말이. 그럼 더하기 몇 개월? 2개월. 11월 말일이 답이 되겠네요. 아, 건축물은 이게 토지면은 뭐다? 토지면은 12월 말일이야. 이거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7월이잖아. 16일부터 7월 말일이니까 더하기 2개월. 그러면 9월 말일이 되겠네요. 9월 말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이거 31일이 아니라 9월달은 적어요. 그죠? 30일로 고치라고요. 9월 30일이 아니라 9월 말일. 토지면은 뭐다? 9월달에다가 2개월 하면 11월 말일이고 건축물은 7월달에다 2개월 다니까 9월 말일이 되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에 따라 달라진다. 답은 2번이에요. 자, 56번. 자, 56번 올라가야죠.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분납 기간. 최대 금액이죠? 900만 원은 1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500을 빼면 돼. 항상 이것만 딱 기준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500초과. 500초과에서 1000까지는 500을 빼면 돼. 그럼 900이니까 400. 그죠? 을은 1000 넘어가니까 절반, 750. 병은 1500. 56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니. 됐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자고요. 자, 58번. 58번 봤어요?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뭐를 물어봐요? 전체예요. 옳은 것, 기억, 포인트가 뭐다? 경감. 경감. 세금이 없는 거죠? 감면도 세금이 없는 거. 비과세도 세금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다?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 본다라는 얘기는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50% 깎아줬다. 그럼 50%만큼 세금이 없잖아요.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X. 자, 국가 아까 했죠? 선수금. 엔드 포인트는 뭐다? 무상.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를 누구라고도 얘기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니은 옳은 지문이에요. 이거를 틀렸대. 시험장에 가니까. 왜 틀렸어야 하니까? 매수계약자가 안 보이더래.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예요. 오. 자, 임시. 1년 미만 비과세죠? 근데 임시가 뭐가 됐어? 임시가 뭐가 됐나고요? 별장, 사채가 됐잖아. 사채가 되면 무조건 지문이 뭘로 바뀐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사채는 무조건 부과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 부과한다. 그래, 옳은 것. 니은만 옳으네. 나머지는 틀렸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이제 정리해 놓은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6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63번. 별 딱 붙여요. 지방세. 전체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1번 취득세. 63번 취득세. 열거된 과세대상 물건. 행위세죠? 행위. 열거된 게 몇 개예요? 13개. 부과하는 독립세. 맞죠? 부가세가 아니에요. 등록면허세는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공부기준이잖아.
공부. 그래서 행위세 똑같고 독립세. 자, 3번 재산세, 보유재산.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부과하는 독립세 맞죠? 맞는 거야. 자, 지방교육세 나왔잖아요. 그죠? 지방교육세는 글자 그대로 이거 독립세가 아니라 이거는 목적세예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라고요. 독립세가 아니에요. 이거 부가세.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죠. 그 다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방세인데 목적세 맞죠? 그래서 4번, 5번은 목적세며 4번은 부가세, 5번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 자, 그 다음 64번. 6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별 딱 붙이라고요. 64번. 1번, 사치다. 아까 다 했어. 사치.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거. 재산세 지문이죠? 별꼴 고고고. 세율은 동일하다. 틀리잖아. 다르다. 다르잖아. 별장 몇 프로? 4%. 골프장 4%. 고급락장 4%. 고급주택. 할렐루야. 0.1에서 0.4.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고급 선박은 가장 높은 5%. 왜 고급 선박은 5%예요? 시가표준액이 낮잖아. 공정시장 가격표를 안 쓰니까 세율을 높여요. 5%로. 자, 2번 과밀학채권. 뭐를 물어보는 지입니다. 재산세. 건축물 몇 배? 5년간 5배. 재산세 문제니까 5배. 분수로 100분의 500이죠. 300 틀렸네. 재산세니까 5배예요. 100분의 300이 아니라 500. 자, 주택. 항상 별장 제외.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로 합산가액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합산 벌써 틀렸잖아요.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잖아요. 소유자별로 뭐야?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5번. 물건별로 계산한다고요. 물건별로. 합산 안 하는 거예요. 소유자별로. 물건별로 계산한다. 그러나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도 물건별로.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틀려. 합산은 어떨 때만 한다 그랬어.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이 용어만 나왔을 때. 이거는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여러 개 3억짜리 5억짜리 합산한다. 소유자별로. 틀린 거예요. 그럼 합산은 어떨 때만 쓴다? 토지가액,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이럴 때만.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이거? 도시지역뿐이에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 부동산 3개. 그래서 과세표준에 얼마만큼 도시지역분을 계산한다? 114 숫자.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 그랬어? 재산세다. 그래서 재산세를 따로 계산하고 도시계획세를 뭐다? 114 숫자 배열. 114잖아 이거. 아, 1000분의 1.4. 그럼 맞는 거야. 114. 이게 도시지역분 세율이라고요. 합해서 뭘로 부과한다? 재산세로 부과한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65번. 이제 도시지역분 나왔네. 자, 1. 도시지역분.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선박은 그런 거 도시지역분 안 내요. 부동산. 그러나 도시지역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농민 지원 차원에서 도시 지역분을 과세를 안 해. 5개. 전답 과목 이면은 제외. 과세를 안 합니다. 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도시 지역분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제외. 5개는 도시 지역분이 아니다. 자, 그다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죠? 근데 이거 뭐야? 사치잖아.
그 사치는 무조건 뭐다? 포함, 과세예요. 잠깐, 사치가 들어가면 무조건 과세. 그리고 이용시설이 없는이 아니라 있는 토지, 과세하죠. 포함. 얼마, 4번, 얼마만큼 과세한다? 114. 114가 도시지역분 세율이라고요. 그리고 도시지역분은 뭐라 그랬어? 재산세다. 고로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니까. 답이 5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보통세. 보통세 반대가 뭐다? 목적세. 그럼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용어정리만 알면 된다고요. 첫 번째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면서 뭐다?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이면서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 이거를 물어보면 지방교육세가 답이에요. 지방교육세는 목적세, 지방세, and 부가세. 지방교육세예요. 이렇게 한 줄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농특세는? 농특세는 국세잖아. 그죠? 농특세는 국세야. 나머지는 똑같고. 그럼 1번. 틀린 것만 봐. 1번. 129쪽. 답은 5번. 이거 별 하나 딱 붙여. 자,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붙는 거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20% 붙잖아요. 세 군데만 붙는 거예요.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총론. 에? 그럼 이거는 본세잖아. 본세에 20%가 붙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때 지방교육세. 근데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20%는 붙는데 뭐다? 가산세가 붙겠죠? 그럼 가산세는 본세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에는 뭐는 안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0%를. 과소신고나 무신고는 적용하지 않아요. 본세에만 붙는 거야.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무신고 몇 프로부터 20, 과소신고 몇 프로부터 10. 이거는 적용을 안 한다고요. 지방교육세는 본세만 적용하는 거예요. 아, 취득세를 신고 안 하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붙잖아. 납부는 계속 붙어갖고.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계속 붙어요. 신고를 안 붙는 거야. 신고불성실이. 납부는 몇 프로예요? 1일. 몇 프로? 납부불성실 법학했잖아요. 하루하루 몇 프로? 에? 몇 프로? 0.025%씩. 이거는 붙어요. 납이요. 아,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잖아요. 이건 붙어요. 신고가 안 붙는다고요. 지방교육세. 그러나 취득세는 둘 다 붙어요. 답은 5번이에요. 네. 이거 가산세율 절대로 안 까먹는 거잖아요. 이거 까먹을 수가 없는 거.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본세는 붙는다고요. 지방교육세는 안 붙는다고요. 신고만. 납부는 붙어요. 무신고. 무납부하면 틀려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읽어보면 되고.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2번은 틈날 때 읽어봐요. 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자, 3번.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변기세. 그럼 우리가 지방교육세든 지역자문시설세는 특광도세예요. 취득세, 도세. 이게 시군구세가 아니라 특광도세라고요. 특광도세예요. 변기세. 그리고 3번은 뭐다? 재산세에 따라가죠? 항상 우선 변제받는 조세예요. 경합을 벌였을 때. 그리고 변기세니까 보통징수. 재산세에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과세기준율에 성립하고
특광도세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05번.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05번. 자, 이번엔 동시에 물어보네. 05번. 지역자원설세는 재산세랑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분할납부 및 물납 규정은 적용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안 돼요. 면제 규정이 뭐다? 소액징수 면제야. 2,000원 미만은 적용을 안 해.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분할납부 및 물납도 적용 안 돼, 둘 다. 답은 1번이에요. 1번이라고요. 나머지는 이거 봐요. 이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야, 보통징수야? 본세에 따라 결정돼. 취득세랑 갈 때는 신고납부, 재산세랑 갈 때는 보통징수로 바뀌어요. 본세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 끝. 지방세 끝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몇 시까지 수업하나요? 네? 사람마다 틀려요? 오늘은 10시 한 반까지 할게요. 10시 반까지. 빨리 지금 한 시간 더 해야 돼요, 앞으로. 자, 국세로 들어갑니다. 아, 오늘 왔다 갔다 했잖아, 왔다 갔다.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어야 돼. 왔다 갔다 20분 까먹었잖아요. 자, 국세 넘겨봐요. 종합부동산세. 자, 이번에 개정법이 약 5개가 있어요. 종부세. 종합이잖아. 글자가 부동산. 종합은 합산하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종합선물 먹어봤잖아요. 종합.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다 보면 인스턴트 식품이야. 그냥 탄 거. 그냥 막 이제, 그러니까 전 국민의 3명이 1명은 당뇨병이야, 이제. 또 막 경계치에 다 있어. 단 거를 하도 먹어갖고. 이제 2명이 1명이 당뇨병 걸려서 이제 합병증 걸려서 죽는다, 이제. 아, 진짜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영원히 당뇨예요.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봐. 종부세. 기초. 뭐다? 국세. 합산하니까 뭐다? 인세. 전국재산을 합산하는 거야, 인세. 그럼 왜 인세야? 무슨 세율로 계산만 합니까? 누진세율로 계산해, 인세니까.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이게 세 가지가 기초잖아요. 소유자별로 합산해? 개인별로 합산한다고요.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 세대별로 합산하면 틀려요. 여기를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산하니까 비례세율을 안 써. 누진세율만 써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뭘로 간다? 과세대상.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말하던가? 땅보다 죽 두 개. 주택, 토지, 건축물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분리,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장,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가지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딱 기초잖아. 그다음 집부자, 땅부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세 가지는 과세 안 해요. 기초야, 기초. 자,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수없이 봤잖아, 한 장짜리. 그리고 몰려달리면서 수다 떠는 순간 점수 10점 밑으로 떨어져요. 몰려다니더라도 잠깐 한두 시간은 괜찮아요, 그죠? 그냥 혈액순환도 되고, 몰려다니면서 술 퍼먹고, 지금은 딱 끝났어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자, 종부세 보자고요. 꼭대기 1페이지. 자, 찾았어요? 자, 국세. 이거를 이제 30번 이상, 앉아, 계속 보고 있죠, 그죠? 자, 납세지는 어디다? 거주자는 주소지. 항상 주소지에요, 국세니까. 비거주자는 소재지고, 거주자는 주소지로 간다고요, 세무서. 그리고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전국. 합산은 무슨 별? 개인별.
그리고 종부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세 가지는 과세를 안 해. 1번. 과세 안 해요. 세 가지. 자, 그 다음 합산 배제. 뭐다? 과세 안 한다. 이것도 합산 배제. 6억 따질 때 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내는 거야? 이거 6억 어떻게 따진 거야? 개인별로 합산한 거예요. 합산 배제.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어떤 주택? 임대주택. 법령에 따른 사용자 소유의 주택. 그 다음 가정 어린이집, 미분양 주택, 등록문화재 이런 거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이런 거는 신고하면 뭐다? 과세를 안 해. 합산 배제. 그리고 3번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과세해? 얼마 넘어갈 때? 1세대 1주택은 9억 넘어갈 때. 1주택자 단독 소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 주택수 따질 때 1세대 1주택 제외주택도 있다. 임대주택. 등록문화재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요. 종부세도 안 내지만 주택수 따질 때도 제외해요.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밑줄 그은 거. 6억, 5억, 80억 초과. 단 1주택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근데 밑에 뭐야? 두 번째 별. 타인주택 부속토지는 1주택으로 의지한다. 본다. 이거 뭔 뜻이다? 뭔 뜻이에요? 갑돌이가 집이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다. 하나 있어? 하나. 1주택 갖고 있다고요. 근데 갑돌이가 타인 소유. 뭐를 갖고 있어? 토지를 소유했다. 토지. 땅을 갖고 있죠? 땅은 집이 아니잖아. 그럼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의제. 그래도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는 거예요. 거기 조그만 별이 있어요? 타인 주택 부속 토지는 집이 아니다. 그럼 집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요. 하나. 자, 그 다음 인세. 합산만 하죠? 합산만 해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나왔네. 나왔네. 1주택자는 3억을 빼고 단독 소유자만 해. 단독이야. 단독 6억 빼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비용 85%. 첫 번째 개정법이야 이거. 종합은 얼마를 빼? 5억. 별도는 얼마를 빼? 80억.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든 종부세든. 그리고 동거복량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뭔 뜻이다?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각각 1세대.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오래 살아라 5년. 각각. 됐어요? 자, 세율은 인세니까 누진세율.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주택은 0.5부터 2.7% 6단계야. 이거 2주택자야. 2주택자.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은 0.6부터 시작해요. 6단계. 이거 두 번째 개정법. 세율이 바뀌었다. 이거 주택이야. 그냥 2주택자는 0.5부터 시작해요. 2.7.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은 0.6부터 세율이 올라갔다고요. 반드시. 그러나 재산세는 할렐루야로 하나로 끝나요. 주택은. 그럼 종합별도는 똑같이 몇 단계? 3단계. 그리고 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죠. 그러면 뭐가 나와? 종부세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봐. 세율을 곱하면은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재산세는 10억이면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매기는 거예요. 재산세는 전체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는 일정가액 초과할 때만 매기지? 그러면 6억을 빼면 얼마야? 4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기는 거야. 그럼 6억은 중복됐잖아. 그럼 중복된 재산세는 빼줘야 돼. 그래야 이중과세가 아니죠? 그 얘기야.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세부담 상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택 세 가지죠. 이거는 2주택자야. 그냥 2주택자. 지역을 안 따져. 200%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야. 그리고 300%는 그냥 3주택 이상 지역에 관계없이. 그냥 2주택자는 뭐다?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 그냥 3주택 이상은 3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종합별도는 무조건 뭐다? 150%. 그럼 재산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받았죠? 네. 이거 뺄 때, 6억 부분은 뺄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았으면 그대로 종부세로 옮겨와. 아, 재산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했으면 6억 초과 부분은 그대로 옮겨와서 어떻게 한다?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한다. 그대로 빼준다는 뜻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계산했으면 종부세도 그대로 적용하라 이거지. 적용된 세액으로 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되기 전 세액으로 한다. 틀려요? 내 이렇게 인원 극소수 놓고 내가 목소리를 광분하면서 강의하는 거는 나 처음이야 지금. 내가 봐도 웃겨. 나 진짜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 아우. 좀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좋은 학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폐강이야. 인원수가 적으면 다 폐강해버린다고요. 근데 여기 참 좋은 학원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더라도 이해해줘야. 근데 부원장님 요즘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됐고. 자, 밑에. 자, 1세대. 자, 여기 보세요. 3번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주죠. 연령별 세액공제를 뭐라 그래요? 고령자 세액공제. 그래서 세법에서 고령자는 몇 세 이상이야? 60세 이상. 왜 60세 이상이야? 60세 이상 되면 공직에서 사퇴하잖아. 그래서 5살 단위에 따라 몇 프로? 10%, 20%, 30%, 10, 20, 30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만 해주는 거야? 5년 이상 이거 개정법.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가.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이 가능하대. 옆에 저거 한도. 한도는 몇 프로를 한도로 법이 바뀌었다. 70%를 한도로 해요. 원래는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이면 80이잖아. 너무 많이 깎아준다 이거지. 한도가 70이에요. 100분의 70.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60세 이상.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인터넷에 나왔잖아요. 부모님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하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부모님 63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대. 왜 63세가 나왔어? 60세에서 정년퇴직해서 3년은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편안히 쉬고 그 다음은 죽어라 이 뜻이에요. 아, 진짜라니까요. 63세가 나왔어요. 그런 애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 눈빛을 딱 봐. 똑같아.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골골거리며 살면 안 돼. 아프면 안 돼요.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그죠? 아프면 빨리 뭐다 병부터 고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60세 이상. 자, 그 다음 밑에 주택의 정의는 같죠. 정의가 뭐다?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 똑같이 사용해. 그러나 범위는 달라요. 범위는 왜 달라? 별장 제외되니까. 별장 제외되니까. 자, 그 다음 XX가 중요해요. XX 소액징수면제 이런 거 없다고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두 번째 X는 뭐다? 물납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개정. 250초가 6개월. 법 바뀌었어요. 6월 1일 성립하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 그러나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신고. 자, 넘어가죠. 뒷면으로 넘어가요. 이제 종부세. 자,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예요. 부과가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언제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납기는 겨울입니다. 12월 1일에서 15일. 됐어요?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취소. 그럼 선택해서 과소신고하죠?
과소 신고하면 종부세는 가산세가 붙어요. 10%. 그 다음 종부세는 뭐가 붙어요?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 20%.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요. 납부세액에 감면세액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부가세는 X가 몇 개야? 3개예요. 그래서 감면세액과 납부세액 헷갈리지 말라고요. XX가 3개예요.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율은 정리됐네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134쪽 1번. 자, 종합부동산세네. 옳은 것. 1.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일치한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재산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죠. 일치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상가, 공장, 건축물이다. 건축물. 건축물은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과세 안 해요. 해당한다. 틀렸죠?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종부세는 분할납부와 물납. 물납은 손해나니까 폐지. 분할납부만 인정해요. 물납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4번. 종부세는 전국, 시군구 하면 안 돼요. 전국, 국내, 주택, 토지. 토지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분리는 제외예요. 합산 과세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그리고 소유자별로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 4번이네. 그래도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결정이지. 신고는 선택이에요. 원칙이 정부 결정.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뒤바뀌었어요. 부가징수가 보통징수라고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잡종지는 어디로 가? 종합합산.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에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 2번 영업용 건축물. 아까 다 배웠어요. 기준면적에는 별도합산. 그럼 답은 2번이네요. 아, 2번 과세 대상이죠? 별장 X. 왜 X야? 4%짜리. 고급주택 5. 운전학원용 땅은 어디로 가? 사업용 땅이잖아. 별도합산.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용 땅.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밖에 없다? 별장. 나머지는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밑에 해설 보면 기본이 XX가 3개야. 3개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한다고요. 분리. 별도. 그죠? 별장.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해봐요. 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찍 와서 그 연습을 해야지. 자, 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05번.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면 종부세는 그냥 먹는 거예요. 05번.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거네. 기억. 뭐다 이거. 포인트가. 자동차. 운전하고 차고용 토지잖아요. 차고용 토지는 별도합산이에요. 운전학원용 토지, 차고용 토지, 별도합산. 그건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과세한다? 80억 초과. 근데 얼마야? 100억 원. 그러니까 5.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이거 별도합산이잖아, 차고용 통. 얼마 넘어갈 때만 종부세를 과세한다? 80억 초과. 그럼 100억 원은 과세해요. 그 다음 2번은 나왔다.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공동명의잖아. 그럼 공동명의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12억까지. 지분 비율이 동일할 때 딱 6억은 안 나오는 거예요. 10억은 X 과세 안 하지. 12억까지는 과세 안 한다. 가장 슬픈 인연이 뭐예요? 슬픈 인연이 단독명의로 된 집은 슬픈 인연이야. 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면 단독명의가 되더라도 괜찮아. 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승질나는 거야. 가만히 살다 보면. 그러나 단독명의로 됐을 때는 절대로 공동명의로 안 해줘요. 이왕 산 거 그죠? 버틴다고요. 저도 단독명의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요. 이사한 지 지금
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저 애들 앞에 이제 정신 팔렸어. 애, 작은 애가 매일 슬퍼 먹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정리되면 분명히 요구가 들어와. 알바 안 하시는데? 난 저 아직도 알바에서 우리 옆집 아들이 구급공무원 붙었어요.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 열심히 해서 붙었어요. 행정직 붙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면접만 남겨뒀어. 그럼 면접은 거의 붙어요, 공무원은. 말만, 저, 묻는 말에 답만 잘하면. 그 붙어서 난리 났어. 그 집안 경사야.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휴가 때인데 일찍 들어와서 너 왜 슬퍼 먹지 않냐. 그러니까 PC방 안 가냐니까 충격 먹은 거야. 자기 친구가 시골 갔다고 한 거야. 1년 저, 6개월 전에. 근데 톡이 왔대. 시골 간 게 아니라 노량진 거기서 공부하는 거야. 노량진에 틀에 박혀서. 그 월세가 37만 원이야. 어? 그 친구 끊어버린 거야. 톡도 끊어버리고 PC방도 끊고 이제 내년 4월달을 위해서 소방직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 애는 붙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우리 아들 만나서 배려버린 놈이야. 근데 그렇게 정신 차려서 공부하잖아. 4월달에 거의 붙어요. 우리 아들이 충격 먹은 거야. 그래서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있더라고. 그 책을 정리하고 있더라고. 속으로 어떻게 정신 차리려나. 나 그 녀석은 믿질 못해. 대답은 잘해. 그렇게 사람이 충격 먹어서 딱 공무원이 최고에 알아들었나요? 봉급은 졌지만 보장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공모본 공부합시다. 자, 부부가 나와서 그랬어요. 12억까지는 없다. 지분 비율이 동일함으로. 그럼 됐어요? 자, 디귿은 뭐다? 건축물은 무조건 X. 자, 회원제 골프장 사치잖아. 4%짜리 고율분리 무조건 X. 100억은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고율분리는 4%짜리 무조건 X. 분리과세는 X야. 그럼 아닌 것. 몇 번이에요? 5번의 답이. 기억 빼고 다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6번. 자, 다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 일반 임야. 이건 투기 목적이에요. 일반 임야는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5. 회원제 골프장 4%짜리 무조건 X. 자, 그 다음 부부공동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지? 12억. 딱 12억은 6억 6억이잖아. X. X잖아. 12억까지는. 그 다음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나대지죠? 무슨 합산? 종합합산 5. 종부세로 넘어오잖아. 건축물 X. 가정 어린이집 투기 목적이 아니죠? X. 종부세 과세 안에. 고급주택은 5. 그리고 법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도 X. 종부세 안 내요. 자, 넘어가야죠. 138페이지. 자, 07번. 자, 주택이래.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 합산 대상이 주택은 뭐다? 과세하는 주택이에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1번. 어떤 주택이다 이거? 사원용 주택. 국민주택 규모이야.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복지 혜택이니까 X. 과세 안 해요. 2번은 어떤 주택이다? 미분양 주택도 투기 목적 과세를 안 해. 그 다음 등록문화재 주택도 과세를 안 해. 4번 가정 어린이집도 과세를 안 해. 가정 어린이집이잖아. 근데 5번은 뭐다? 과세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하죠. 8년 이상 언제 취득해서? 9.14 이후 이전에 취득하는 게 과세를 안 해. 근데 이후에 취득하는 거는 투기꾼으로 봐요. 정부에서 이전에 취득하는 게 과세 않는다. 규제 지역 발표 이전 이후를 꼭 구분해야 돼요.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임대주택이더라도 과세가 들어갑니다. 이후와 이전을 구분하자. 그다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밖에 없네요. 5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 8번. 자, 주택분 종부세.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주택분이에요. 1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얼마 초과? 6억 초과. 맞죠?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그럼 6억을 공제.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법 몇 프로? 85%.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반드시 암기해야 돼. 세율 0.5부터 시작해요. 2.7, 6단계. 0.5부터 시작한다고요? 왜 0.5부터 시작해? 할렐루야가 0.4로 끝나잖아. 이 할렐루야를 조심해야 돼요. 0.5부터 시작하는 거요. 그리고 무슨 지역이 아니야?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이다. 그러니까 맞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은 0.6으로 시작해요. 0.1%가 높다고요. 그래서 3.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니까 맞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이 A주택이다. 그럼 틀린 거요. 자, 개정법입니다. 3번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4번도 이거 개정법이에요.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개인별이니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각자 당연한 얘기죠? 다만 상속받았잖아. 그럼 상속받았을 때 공동소유주택은 뭐다? 과세 기준을 현재 법정요건을 모두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져. 공동소유하면 내 지분이 20%다. 그러면 주택수에서 제외해.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봐. 법정요건을 갖추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알아들었나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은.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아, 자, 5번도 나왔다. 자, 5번. 이거 뭐다? 세부담 상한. 이것도 개정법 주택분. 150%? 맞잖아. 단, 왜 맞아?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다. 틀렸지. 200%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는 200%. 작년보다 2배까지 과세할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2주택이 150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는 200%. 그리고 그냥 3주택 이상은 300%, 150, 200, 300%까지 있어요. 개정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 자, 그 다음 9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단독 소유야. 1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그럼 단독 소유자는 9억을 빼야지? 3억을 빼고 6억을 빼. 그리고 옆에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 항상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네. 9억은 맞는데. 2번.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하죠? 이중과세가 뭐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중과세잖아. 빼고 공제한 금액에 뭐를 해준다? 연령별 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액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개정법. 단 공제율 합계는 몇 프로? 7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80% 하면 안 돼요. 70% 개정법.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네. 3번. 60세 이상. 하나, 둘, 셋. 60세 이상 65번에 들어갈 때는 10%. 두 번째는 20%. 70세 이상 30%. 그래서 60세 이상은 하나, 둘, 셋. 뛰어다니다. 3년 안에 죽어라. 이거지.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자, 4번. 5년 이상. 이것도 개정법. 똑같아요. 원리는.
20%. 그 다음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이 확대됐어. 5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3번, 4번과 합쳐서 70%가 한도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 중요한 거는 누구만 해줘?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준다. 그리고 5번 단독 소유자. 자,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따질 때 또 나왔다. 상속. 상속 누가 받아야 돼? 배우자. 배우자요, 배우자. 어렵게 나왔을 때 5번을 물어봐.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요. 직계 비속하면 안 돼요. 존속하면 안 돼요. 배우자 앤드 상속. 그럼 5년 따질 때는 보유기간을 늘려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피. 피가 들어가야 돼요. 자, 배우자로부터 집을 하나 상속받았잖아. 배우자가 2년. 그래서 상속받아서 3년 보유했다.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으로 따져주겠다? 5년. 그래서 피. 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꼭 붙어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